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날이 건조해질수록 안구 건조증에 걸리기 쉬운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에서 가습기를 틀어서 눈이 건조해지지 않게 신경을 써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한 이후에는 10분 정도 눈을 쉬어주고 눈을 자주 깜빡여주는 습관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해서 온찜질을 해주면 눈의 피로가 풀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요즘에는 정년에 대한 걱정 없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손해사정사를 비롯해서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 문제나 노후 대비로 인해 자격증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특히 손해사정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여기 우수한 보험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여 손해사정사를 비롯해 보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있어 화제다. 지금 비즈정보 플러스에서 만나보자. 보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원. 의학과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대 수명 약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따라 보험을 통해 주요 위험 요인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보험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보험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손해사정사 채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데 서울에 위치한 손해사정사 자격증 설명회 현장. 오랜 전통의 보험 전문 교육학원에서 해마다 진행하는 행사로 손해사정사 자격증에 대한 소개와 전망을 알려주고 수험생들에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는데 처음 공부를 시작하려는 수험생들에게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전망에 대해 안내해주고 공부 방법에 관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수험생들의 원활한 수험생활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란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1차 시험은 성별과 학력,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객관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2차 시험은 주관식 서술형으로 출제된다고 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여러 가지 보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의 역할 역시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보건 및 의료회사에서는 취업 시 무대 조건이며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 사무소 설립,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 보험 관련 공공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출제 경향을 제시하고 2018년도 41회 손해사정사 합격생들의 생생한 합격 후기와 노하우를 공유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 합격해서 주변 분들과 축하도 많이 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공부함에 있어서 조금 힘든 점이 있었지만 학원이나 주변 우리 사무실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합격할 수 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손해사정사로서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합격해서 좋죠. 일단 너무 좋았고 제가 정말 한 근 10개월 동안 진짜 노력 끝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진짜 좋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또 현업으로 일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교육 프로그램과 양질의 서비스로 수험생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며 이론에 그치는 수업이 아닌 즉각적으로 업무에 투입 가능한 보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이곳.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베테랑 보험 전문 강사들이 나와 과목별 공부 시 주의할 점부터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 내용까지 공개했다고 하는데 보통 1차 시험은 4월 말쯤, 2차 시험은 8월 말쯤 치러집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이며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으므로 1월부터 준비는 하되 2차 과목의 공부를 병행해야 합니다. 2차 과목은 몇 달 안에 습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1차 시험이 끝나는 5월부터 준비해서는 합격하기 힘듭니다. 특히 2차는 논술로 치러지므로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지식을 제한된 시간 안에 핵심 위주로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쓰는 훈련을 꼭 해두셔야 합니다.
이 시험은 방대한 공부량과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으로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으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과락에 꼭 주의하시고요. 자신 있는 과목으로 평균 점수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집중력 있게 기출 성향을 파악해 나가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손해사정사 자격증 설명회에 참석해준 사람들을 위해 오프라인 강의 및 교재 할인, 그리고 손해사정사 관련 책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한다. 손해사정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 참가하게 되는데요. 많은 정보 얻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망이 밝은 직업으로 손해사정사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는 다년간의 실력과 경험을 갖춘 보험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교육원에서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준비해보면 어떨까? 19년 전통의 보험 전문 교육원은 대한민국 1등 손해사정사 학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손해사정사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국비지원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많이 개설할 예정이며, 기타 보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겨울철에는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굽이 낮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외출하기 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굳어진 몸을 풀어주는 게 좋고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넘어지면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대신 장갑을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